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애 나오기까지 딱 두 달 남았습니다. 배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확확 커져요. 아고, 각설하고. 오늘의 영상 주제는 명품 카드 지갑 찾아요? 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요 디올 새들 지갑을 들고 다닌다는 거 아실 텐데, 요 새들 지갑이 레이디 디올 스몰 사이즈 이상일 때 잘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넣어서 다니기에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찌 카드 홀더 5년 전엔가 구매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꼬질꼬질해졌습니다. 핑크 베이지가 됐어요. 카드 슬롯 개수는 총 5개인데 제가 카드를 한 7, 8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슬롯에는 한 2개 정도 껴가지고 다녔죠. 여하튼간에 미니백을 들 때마다 이거를 들고 다니는데 꺼내기가 조금 창피해지더라고요. 아, 이참에 좀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폭풍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했어요. 제시가 어떤 걸 구매했을까 추측을 하면서 제리들도 마음에 드는 카드 지갑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미신을 믿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닌데, 브랜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컬러에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지갑이 돈을 들어오게 한다, 부를 창출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빨간 지갑을 구매하려고 브랜드별로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구찌 마몽둑 레드 컬러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을 5년 가까이 들었으니까 질렸겠어? 안 질렸겠어? 굉장히 질렸죠. 가격은 48만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디올에 갔죠. 디올 레이디백을 블랙 라떼 컬러 이렇게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레이디백을 또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제 퍼스널 컬러에 가장 잘 맞으면서 예쁜 게 미니 사이즈 페이던트 체리 레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LG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갑을 봤어요. 근데 레이디 지갑은 약간 레이디백과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레이디백 참은 살짝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데 지갑에 달린 참은 너무 라이트해서 달랑달랑 거리더라고요. 살짝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 참은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떼고 나면은 고리만 덩그러니 남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슬롯은 총 5개. 그래도 레이디라서 예쁘긴 예쁩니다. 이번에 신상 컬러로 나온 이리데센트 실버와 골드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드 지갑은 좀 튀는 컬러를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건들이 막 섞여 있을 때 튀어야지 빨리 집어낼 수 있고 컬러가 튀어야지 분실을 좀 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유색 컬러가 예쁘긴 예쁩니다. 블랙 컬러 가방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데에서 하나쯤 포인트 컬러로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카로 라인으로 나온 카드 지갑도 예쁘더라고요. 레이디보다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이죠. 5,000원 빠진 50만원. 화이트랑 노랑이 예쁜 것 같아요. 슬롯은 총 5개. 시즌 그래픽 카드 지갑도 나오는데 리미티드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격인 것 같습니다. 레드 지갑 찾아서 몇 군데 더 훑어봤죠. 레드 컬러 하면은 생각나는 브랜드가 바로 발렌티노이잖아요. 정말 정말 강렬한 레드 컬러에 V 로고가 중앙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드 슬롯은 총 5개. 그런데 이게 레드의 금장 컬러라서 살짝 저한테는 안 맞지 않나. 발렌티노 골드가 조금 빈티지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구스에 이 발렌티노 원스터드백 내놨거든요. 내가 이거 실착을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왜 A등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새 제품이거든요. 여하튼 저는 이제 금장 하드웨어는 안 살려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실버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3000포로 빠졌네? 아더 컬러로는 실버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발렌티노 하면 레드인데 실버를 사자니 발렌티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돌체앤가바나. 돌체앤가바나도 왠지 이태리 브랜드여서 딱 레드 컬러가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디보션 라인이 장식도 퀼팅도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컬러가 시그니처 디자인인 만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레드 컬러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쨍한 레드 컬러가 아니라 브링 레드에 가까워서 좀 가을 웜톤이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쨍한 오렌지 컬러가 제 눈에 훨씬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리여리한 핑크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핑크 베이지 좋아하는 여성분 딱일 것 같아요. 알렉산더 맥퀸 브랜딩 컬러도 레드 컬러이잖아요. 그래서 맥퀸 매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도 존재감이 강한 브랜드인 만큼 강렬한 이런 푸시아 핑크 컬러의 카드 지갑이 있더라고요. 37만원. 그런데 카드 슬롯 공간이 3개다. 너무 적다. 카드 슬롯 5개가 있는 디자인은 맥퀸의
해골 심볼이 장식으로 달린 라인인데요. 과감한 아트 페인팅의 시즌 그래픽이 항상 출시됐는데 이번에는 핑크 퍼플이 가미된 수채화 느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47만원. 그 다음 이번 영상에서 가장 비싼 카드 지갑이 될 샤넬입니다. 샤넬은 솔직히 웹사이트에서 보고 가도 매장에 없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봐도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샤넬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봅시다. 제가 저번 달에 매장을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예쁜 것들은 다 빠지고 오이 샤넬 라인으로 정말 형광 네온 핑크 페이던트 소재 요런 거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또 지금은 있을지도. 광택감이 도는 라이트 그레이 카드 홀더 70만 5천원. 샤넬 CC 로고에 투명한 레진 구슬들이 총총총총 박혀서 영롱하네요. 샤넬은 가죽 재질이랑 CC 로고랑 뭔가 콤비네이션이 잘 되게 조합을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슬롯이 3개뿐이다. 84만 5천원 라이트 핑크 컬러의 캐비어 소가죽. 여리여리한 게 참 예쁘네요. 역시나 로고랑 가죽이랑 매치하는 센스가 좋습니다. 스트라스와 핑크 에나멜로 CC를 구성했네요. 화이트 컬러 샤넬 카드 홀더. CC 장식이 조금 단순화되니까 살짝 가격이 내려오네요. 61만 5천원. 안쪽 공간에 프린팅된 패브릭으로 덧대어져 있나봐요. 어떤 그래픽인지 궁금하다. 살짝 나오는 게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19 라인은 가방보다 SLG류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템버린백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벨트형 카드 지갑도 그렇고 카드 홀더 역시 예쁩니다. 가격은 80만원. 봄에 딱 들고 싶은 너무 상큼한 레몬 컬러예요. 라이트 옐로우 컬러도 있는데 저번 시즌 컬러였던 것 같은데 뭔가 약간 희멀건 밀가루색? 이건 지금 SS로 나온 핑크 컬러의 샤넬 카드 홀더 69만원. 약간 스며드는 핑크가 아니라 살짝 붕 뜨는 핑크다 라고 제가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또 다시 보니까 예쁘네요. 샤넬 핑크는 전반적으로 다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피는 민트 컬러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네요. 샤넬은 진짜 이 로고 장식도 다 디테일이 다르고 색깔도 워낙 잘 예쁘게 뽑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있는 것 같지만 매장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카드 슬롯이 딱 3개뿐이더라. 그래서 샤넬은 똑딱이랑 미니 파우치 이런 게 좀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샤넬에서 카드 슬롯 3개만 있는 거 보다가 미우미우를 보니까 묶고 떠블러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카드 슬롯이 6개예요. 미우미우 미쳤다리. 대부분 카드 홀더 슬롯이 5개이잖아요. 그런데 6개라니. 미우미우 카드 홀더는 살짝 크기가 크고 버티컬로 슬롯을 배치함으로써 무려 6개나 평균보다 많습니다. 마테라스의 나파 가죽 홀더는 스테디하게 나오는 제품으로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컬러가 누적되어 있어요. 레드 컬러를 못 산다면은 좀 통통 튀는 유색 컬러를 사야겠다라는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피콕 그린, 마리나 블루, 베고니아 핑크가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49만원. 마드라스 가죽 카드 홀더도 새로 출시됐는데 이거는 뭔가 귀여운 사탕 같아요. 자일리톨이 뭔가 콕 박혀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47만원. 이 역시 카드 슬롯이 6개. 미우미우와 프라다는 같은 회사여서 그런지 프라다 역시 카드 슬롯이 총 6개더라고요. 프라다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너무 세로가 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색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피아노 멀티컬러 카드 지갑이 다른 데에서는 못 본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둥그런 라인이 들어가서 여성스럽고 또 컬러 배색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톤온톤도 있고 컬러 포인트만 들어간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엘리베스터 그레이 셀레스트리얼 톤온톤 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곡선적인 느낌에는 소프트한 컬러톤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명품이라 그런지 이 조그마한 카드 슬롯도 꽤 비싸죠. 30만원대 봐봅시다. 발렌시아가 르카골 카드 홀더 37만원. 르카골 특징이 빈티지한 가죽, 파리눈 같은 장식, 슬롯 개수는 5개. 발렌시아가 무드가 조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통통 튀는 컬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심플해서 그런지 31만 5천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네요. 심플하지만 라운딩된 스퀘어에 워낙 강렬한 색감이라서 충분히 디자인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스파클링 버전도 있습니다. 소재가 조금 더 고급이라 그런지 36만 5천원으로 살짝 더 비쌉니다. 최 실장님 지갑인 것 같은데?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36만원 아워글래스 라인의 카드 홀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너무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유세 컬러를 외쳐댔지만 블랙 페이던트에 크로커다일 이펙트 곡선으로 들어갔고 이 B 로고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시크하고 고급스럽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발렌시아가 아워글라스 백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페이던트 소재여서 조금 더 시크하면서 화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36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대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테가 베네타도 워낙 가죽 짜임이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봐봅시다. 가격은 49만원, 카드 슬롯 5개, 총 10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스페이스, 패러킷, 퍼플, 윈드 스웨프트 이 4가지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 스페이스 컬러는 조금 뭔가 블루 블랙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남자분한테 선물하기 굉장히 세련된 컬러인 것 같아요. 요 기본보다 투 컬러가 믹스된 요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특이하지 않나요? 카드 슬롯은 4개, 컬러 배색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다르죠. 가지와 퍼플 배색 이게 제일 예쁘네. 요 배색은 뭔가 초성 플레이스 같고 그리고 이 두 개는 웜톤인 분들이 좋아할 법한 컬러 팔레트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가을, 얘는 조금 더 봄에 치우친 웜. 자,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저는 뭘 샀을까요? 미우미우에서 요 마트라세 나파가주 홀더를 구매를 했어요. 베고니아 핑크 컬러. 오늘 옷에도 찰떡입니다. 저는 이거 벌써 게시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미우미우는 양가죽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립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만족스러워. 하, 깔맞춤 장난 아니네. 아, 예뻐. 구매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카드 슬롯 개수가 6개였다. 피콕 그린 컬러를 구매하고 싶었었지만 웨이팅을 걸어도 두 달 가까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봄이니까 이 베고니아 핑크를 선택했는데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더 채도가 높기 때문에 산뜻하고 꼬질꼬질해지는 게 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젠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2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송은 살짝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우미우 카드 지갑 외에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뭐를 구매했을까요? 발렌시아가를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나 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선물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젠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조그마한 더스트백에 넣어줘서 옵니다. 얘도 핑크 컬러. 너무 예쁜데? 어? 어? 조금 다르구나. 이 핑크 가디건을 입은 이유는 요 핑크 카드 홀더를 들려고.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카드 슬롯 총 5개고 가죽 질감이 고급지네. 6월달이면 우리 찰떡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아기용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기용품이 정말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유모차는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총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인분께서 디럭스랑 절충형을 주셨어요. 아무리 중고라고 하지만 공짜로 받기 좀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건강하게 출산만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카드 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한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너무 만족해가지고 하나 더 살까? 똑같은 거 커플템으로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인분이 미우미우를 언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블랙 컬러, 르카골 가방을 메고 다니고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신고 그래서 세트세트로 발렌시아가 카드 지갑을 사주면은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 검정색 르카골 백에서 핑크색 르카골 카드 홀더가 나오면은 귀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카드 지갑이랑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들 꾸러미로 선물 세트 만들어가지고 같이 선물해 드리려고요. 그럼 제리들 이번 영상도 유용했길 바라며 결론은 까탈스러운 제시는 카드 슬롯 개수가 중요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를 했다. 그럼 제리들 예쁜 카드 지갑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집자님 항시 모집 중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자서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야 돼. 안녕.